지난 2017년 도입한 후 적자 꼬리표를 달고 다닌 관광지 순환버스가 결국 폐지 수순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도가 내년부터 지원금을 끊기로 해 운행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대적인 노선 개편과 버스 감찰을 추진하며 중공영제 손실에 나선 제주도. 그동안 수익성 문제로 존재 여부에 물음표가 따라다녔던 관광지 순환버스도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2017년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매달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관광지 순환버스는 제주 동서부 주요 관광지를 잇는 5개 노선에 모두 16대의 버스가 투입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80회가량 운행이 되고 있지만 한 번에 탑승자가 10명도 채 되지 않는 등 실적에 저조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관광지 순환버스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95억 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반면 수입금은 6% 안팎으로 적자는 89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4년 사이 감사위원회로부터 적자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두 차례나 받았음에도 별다른 개선책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현재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업체에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제주도는 비효율 노선을 대폭 정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주도민의 세금이 대중교통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수익성과 공익성을 중심으로 어려운 노선은 통폐합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지 순환버스 지원 중단에 따른 대안으로 제주공항을 기점으로 관광객 수요에 맞는 노선 신설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